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뭔가 변화가, 아니 뭐예요, 입을 하고 이렇게 그냥 변화도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시청자에 대한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나 바꿔 입었다고. 예? 네? 머리를 비웠습니다. 머리를 비웠어요? 아니 이게 하와이에서 네. 온 거라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이 비워서 쓰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회의 나오는 사람 많대요. 네. 뭐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아니 옷이 하와이에서 왔다고. 아 옷이 정말 네. 외국물 먹은 거예요? 네. 딱 먹어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누가 주변 사람들이 좋은가 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상승기에 접어들었는지 지금 매도자 우위자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상승기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상승기에 뭔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수시로 토론 중에도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어지는 건 확실한가 봅니다. 그냥 언론에서 간단히 떠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또 내년에 이렇게 오른 지역은 가감하게 공시가격을 오르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오르면 그걸로 잡힐까요, 이가다? 저는 오히려 네. 지금까지 네.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는 항상 나침판 역할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투기 지역이라고 고지된 지역을 투자하라 이런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세무사님 노상 얘기하잖아요. 네. 저기 투기 가열지구에 들어가서 투자하면 돼. 조정 대상 중에 투자하면 돼. 정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사면 돼.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또 하나의 바로메타가 되겠죠. 네. 여기가 오르고 있구나. 지방 중에 여기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똘똘한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네. 돼. 이랬잖아요. 그게 모든 신문사에서 다 지표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네. 저희들이 그 표현 썼던 네. 게 처음 썼던 표현인데. 근데 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매나 물건이 많아질 거라고 내년에 노려보라 그랬는데 아닌가? 아직 하반기는 아닌가요? 더 지켜봐야 되나요? 진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서울을 놓고 본다 그러면 서울은 아직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니까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지만 네. 이미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금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자금 압박이 많아.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어떡하죠? 기다려야죠. 어쩌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분들 투자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 별로 온도차가 너무 크고 디커플링 현상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죠. 서울만 네. 놓고 본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각차가 존재하고 그 시각차에 맞춰서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올라가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토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지금 억눌러 놓은 이 상황에서 네. 다시 추가적인 대책이 뭐 나오고 가격이 계속 요동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과거하고 좀 올 상반기하고 약간 다른 양상이 보이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과 병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금리 인상에 그렇게 큰 여파를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 저번에 방송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반영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반영이 네. 된 거는 이제 기대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사실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얘기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당히 1년이나 6개월 이후에 후행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산업의 둔화와 이제 맞춰서 이제 네.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 이제
어차피 맞춤형 규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은 어떻게 보면 부양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억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어쨌든 시중에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 지금 몇 월 정도 예상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9월에 거의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해서 올해 두 번 정도 인상될 게 거의 확실히 되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인상 카드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탄력을 가지고 있는 주된 요인이 유동성이 아직까지 시중에서 축소되지 않았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한 번 정도는 인상하면서 경기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반기 잠깐 또 부동산이 주춤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저는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 동의하지 않냐면, 지금 인상 타이밍하고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2012년도, 2014년도에 금리가 한 번씩 올랐었는데 집값은 변동이 없었어요. 예, 예전에 약세였단 말이에요. 약세였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네. 오히려 금리 하락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리는 오른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금리 상승 그때는 거꾸로 이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네네. 거고요. 저는 시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폭의 문제와 크기의 그 금리 인상이나 인하의 폭, 그 다음에 빈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 우리가 부동산 시장만 보니까 그러는데 현 정부의 네.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걸 무시를 못해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지하게 엄청 큰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걸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차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폭이 없을 경우에는 과거의 하락 시장에서 보였던 2012년, 14년처럼 비록 내려가니까 집값 올라간다가 아니라 조금 내려가면 변동이 없다가 되는 것처럼 올해 집값을 금리 인상 때문에 인상이 됐음에도 안 올라가 아니라 미미하면 움직임이 없다로 봐야 되니까 결론은 올라갈 수는 있다. 금리가. 그러나 그 폭이 미미하거나 그렇다면 집값의 영향력이 없다. 없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오 교수님 의견에 제가 이제 약간 좀 반론을 제기한다라면 부동산 규제라는 거는 경기 과열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고 가격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규제는 강화가 되죠. 네. 강화되면서 금리가 동시에 인상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경제의 한 모델이라고 봐야 되죠. 네, 네. 결국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얘기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걷어들여 갖고서 경기 과열을 진작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당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상승기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시장의 불안 네. 요인으로 놓고 본다라면 네. 그것이 재건축 시장이 만약에 요인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 시장에서 이제 다시 재건축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준 거를 40년으로 늦출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네. 저기 어디예요? 그 상계동 지역이나 이런 네. 지역의 노원구 지역들이 반발이 심했잖아요. 주민들이 네. 왜 40년으로 했다가 아니 30년으로 했다가 다시 40년으로 하냐 네. 그 얘기 벌써 나온 얘기거든요. 아직 이제 늘리진 않았고 그리고 네. 지난번에 이제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서 네. 쉽게 얘기해서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갖고서 일단 재건축 시장의 어떤 진입 자체를 약간 주춤거리게 만든 상태에서 재건축 시장이 계속 불씨의 요인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정부로서는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그런 카드의 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이미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에 큰 요소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죠. 이게 이제 새롭지 않다라는 게 아니 지금 네. 실제로 부동산 카드에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카드는 그러니까 오늘 거의 없다라고 봐야 뭐야, 되는 가운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이제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공시가격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 이제 이러면 또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공시가격대로 권리가를 쳐주잖아요. 그럼 공시가격 올리면은 한남노트항 같은 데는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비례율이 있는데. 공시가격 상승한 얘기는
별로 샤프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꺼내고 있어서 아마 왜 세금을 더 어떻게 걷어들이겠다는 얘기겠죠. 세수학법. 그러니까 과감하게 네. 억압책에서 바꿔서 네. 과감하게 대형 공급책을 발표를 확 해. 보유세 늘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한다면은 또 시장을 안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공제책 그만하고 네. 공급 확대책을 확 내놓는다 이런 얘기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틀어서 대형 이제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공급책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 후반에 집값이 막 오르니까 서민들이 불안하니까 나는 뭐냐 이것도 못 사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놓은 카드가 바로 신도시잖아요. 200만 원. 예, 신도시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역설적이겠지만은, 뭐,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양도세 중과 폐지해버리고, 네. 과감히 네. 팔게 딱 해줘요. 네. 그럼 물량 나와. 아, 선택하기 어려운 거야. 선택하기 어려운 거 같지만은, 과감하게 팔게 딱 내주면 네. 물량 나와요. 아, 그냥 흐름에 네. 맡겼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막. 그냥 강제로 억제책 피지 말고, 근데 이런 겁니다. 좀 풀어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2014년에 많이 풀어줬어요. 풀어주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갈리잖아요. 좋은 물건과 약간 또 찾지 않은 물건이 갈리다 보니까 이걸 풀어주다 보니까 또 그동안 안 샀던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노력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상승했어요. 어차피 시장의 원리는 사람들이 정말 유동성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너무 발표만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은 움직여야 먹고 살잖아요. 움직임을 그냥 자유롭게 두는 게 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단 가장 큰 틀의 베이스는 경기 변동이죠. 네. 경기 변동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가장 우리가 베이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르는 정부의 규제 완화, 규제 강화는 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규제 강화? 네, 규제. 그럼 규제를 이제 네. 과거에 정부의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저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부동산을 계속 완화해서 3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풀어줄 그러니까, 때 오히려 안 올랐어. 네, 근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의 규제를 강화하다가 보니까 네. 또 오히려 이제 오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뭐 노무현 시즌2다라는 어떤 코스프레도 나오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심하다. 있지만 노무현 때보다 더 심하다. 네, 결국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가 저기 이미 박근혜 정부 끝 나기 전에 11.3 대책에 의해서 경기 네. 과열 현상이 부동산 과열의 어떤 징후들이 보였기 때문에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를 묶어갖고서 저기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그것이 6.19 대책으로 나오고 8.2 대책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네. 이 8.2 대책의 어떤 저는 효과를 놓고 본다라면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충분히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분화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정책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만들어진 어떤 시장의 어떤 정책 평가 라든지 이런 거는 네. 우리가 일주 단위로 평가해 갖고서 가격을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근데 보여줘요.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서울 집값이 일주 단위가 아니라 7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10억, 20억, 30억의 주택 투자를 해 가지고 네. 이것이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은 지금 최소한 못 가져도 2년에서 3, 4년 아니면 4, 5년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장기 투자 상품에서 7주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초도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 상승의 분위기를 주도한 게 누구냐가 진짜 원인인 거라고 보였을 때 어떤 그 시발점이 용산하고 여기더라고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지 최근에. 않나. 예, 최근에. 네네.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네. 하나 언급하고 간다면 저는 묘하게도 네. 그 이 노무현 정권 때 이전에 또 했었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는 얘기 그만하고요. 아, 하나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어요. 2부에 이 얘기 네. 마무리 하나를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뭐냐면 사실은 제가 무슨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의 원흉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일자리하고 교육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꾸 집 자체만 묶으려고 하니까 네. 자꾸 이제 내가 볼 때 악순환이 되는 거라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에 2005년경에 뭐래 광역학군제를 만들면서 집값 올라갔던 걸 굉장히 직격탄을 때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지금 교육제도로 오히려 일반학군제를 확대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반포 개포가 더 인기 있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언급이 없이 가는 것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장기화될 때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옳을지, 또한 이거 말고도 뭐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을 그런 또 상품을 소개해 줄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품과 지역을 개별적으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 있으시면 저도 깜빡깜빡해요. 구체적인 거 좋아하십니다. 필살기 네. 하나씩 꺼내세요. 네, 필살기 하나 꺼내보시죠. 못 찍으면 안 돼. 반드시 필살 해야 돼. 아, 정 교수님 제일 그런 분이 먼저 해보세요. 아, 저는 본인이 한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 보고 하라는 얘기였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쉐어하우스 들고 나왔죠. 혹시 네. 그 자료 있나요? 쉐어하우스? 아, 쉐어하우스요. 원룸을 네. 여러 개 합쳐가지고 이건가요? 하나, 네. 하나의 집으로 만들면은 여기 이제 네, 네. 이게 거실이고 이렇게 방이 약 4.5평 정도 방이 4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각자 개인 생활을 다 할 수 있게 옷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별도의 에어컨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오피스텔처럼 각자 개인 생활을 하고 다시 나와서는 이렇게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유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현관문이 하나요? 출입구? 아, 현관문 하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오피스텔이나 이런 독립된 생활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이거 혼밥, 혼술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독립 생활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공동 생활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쉐어하우스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럼 등기상에는 어떻게 구별이 돼요? 등기상은 그냥 방 하나, 집 하나예요. 아, 이게 집 하나요? 네, 집 하나. 아. 포럼 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집 하나인데 네. 다 하나하나 세를 주니까 오히려 세는 더 많이 그렇죠.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네.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수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네. 수지 우리 저 이제 33평대 아파트가 수지는 보통 5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 1억 5천에 100만 원 정도. 그게 한계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반전세 받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쉐어하우스라면은 그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저 50만 원씩. 주방만 없다 뿐이지 그럼 화장실이나 실내 모든 것들은 다 활용할 수 있고. 네. 실내도 주방도 있죠. 네. 아니. 네. 각자 개인. 개별. 그렇죠. 개별, 네. 개별 네. 주방만 없는 거죠. 인덕션이나 이런 거는 뭐 놓을 수 있으니까 네. 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런 거 많잖아요. 뭐 냉장고에 개별로 막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이건 내 거, 이건 너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네.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면 썸씽이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아, 그런데 네. 요게 그 네. 여성 전용이 좀 많아요. 아, 아무래도. 아, 그럼 이게 좀 대세가 될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품목이 아, 지금 이 품목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형으로서는 되게 좋아요. 약 저 4%가 넘어가니까 네. 주택의 안정성에다가 주택은 보통 이제 한 2. 몇 프로잖아요. 수익률이에요. 4%가 넘어가면 대단하죠. 보통 그런가요? 그렇죠. 네, 주택은 시세 차이, 네. 차익을 별로 못 보니까 네. 지금 4% 되면 상가 수익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 우리 7%다 8%다 이런 물건 지나친 거예요? 거죠. 지나친 거예요? 과대평가돼 있는 거죠? 아, 뻥인가요? 네. 아니, 뻥은 아니에요. 뻥은 아닌데.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까 뻥은 아니죠. 이제 누가 더 안정적이냐?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주로 어느 지역에 어울려요? 여기 이제 역세권. 네. 또 젊은이들 일자리 많은데 대학가 근처 뭔지 그런 데에 잘 어울리죠. 아, 13.07이면은 지금 아 4평이 넘으니까. 방 하나에 4평이 넘으면 좀 큰 편이네요. 지방에서 이런 것 이런 모델들은 없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네.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좀 자리 잡는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은 네. 충동은 한 번씩 느낄까요? 네, 아니 투자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지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안 돼요. 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네. 친구들끼리 몇 명이 들어가서 각자 생활하고 뭐 이런 건 좋겠네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또 이제 생활비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노인들 보면 독거노인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외롭게. 그래도 옆방에 누군가가 있는데 문을 안 열고 주방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권장할 부분도 또
될 것 같은 같아요. 그죠? 네. 원장 또 나올 누적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게 모여 살면은 네. 또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식당도 좀 많고 편의실 많은 곳에 이런 게 들어가면 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으로 내가 좀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쉐어하우스를 한번 생각하셔도 고려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하나 더 네. 투자를 해서 저 옛날 준공호 임대 네. 그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취득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네. 재산세, 네. 플러스 양도세, 네. 세제 혜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진짜로 세제 혜택이 예전에 많아요. 국세청에 근무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뭐 국세청에 근무하셨으면 또 뭐 세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또 그거 조언은 그렇죠. 안 되고 너무 빨리 바뀌니까 네. 네. 그건 또 안세무사님이 우리 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네. 한마디 뒤에서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전종철 교수의 필살기 쉐어하우스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분 좀 필살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네. 애견 펜션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 우리 사회자님이 옛날에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 어린이를 좋아하시는 거죠? 뭐 피아노 기술사 다 네. 했었죠. 어린이를 좋아하시는 거죠? 어린이 무수하게 좋아하죠. 저는 애들만 보면 시름도 네, 다 네. 있습니다. 그 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깃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하는 것처럼 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행을 못 간다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집에 아마 강아지나 고양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주로 개를 봐요. 아, 집에서. 아, 그래요? 못 가죠. 개 호텔에 맡기기도 하죠. 네. 되게 비싸죠. 비싸요. 그렇죠. 비싸고 마음도 안 좋고. 그렇죠. 좀 네. 약간 열악한 데가 그렇죠.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털 빠지는 거. 두 번째의 그 문제점이 이제 털 빠지는 거라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펜션이요. 아마 올 여름에 다녀오신 시청자분들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애견 전문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7월 달에 얼마나 매출액이 올랐냐 이렇게 봤더니 7개예요. 7개. 7개인데 7월 달 매출액이 6천만 원. 대충 나누게 하면 방 하나당 한 달 동안 매출액이 860만 원. 한 달 동안에. 한철 장사를? 그 한 달 동안에 돌아간 것만 860만 원. 그러니까 한철 장사요? 한철. 그렇다고 뭐 8월 달에만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토요일만 네. 운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요일 날도 지금 장사가 되거든요. 아니,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억 6천만 원짜리가 오피스텔로 네. 우리 원룸형을 서울에서 샀다. 월세가 한 60만 원 나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 1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니까 한 달에 보통 매출액으로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평균 따져보니까 한 200만 원대가 넘는 것 같아요. 뭐요? 매수하신 분한테 주는 아니 내가 그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네. 한 1억 6천만 원을 그 통 그 들어온 수입을 평균 나눠보니까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평균 어떻게 나나요? 한 아니, 채당 아니면 전체? 한 채당. 한 채당? 한 채당. 왜냐면 지금 개인이 민박업을 할 수 있는 게 과거의 규정상으로 봤을 땐 70까지 뿐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면 이제 제가 좋은 점만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잖아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이 노동이 매일 식당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절에 여름 반짝 뭐 휴가철에 반짝 해도 그걸로 1년을 한 달에 평균 나눠서 200시계라면 해볼 만하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2000년 초반에 펜션이 네. 처음 들어왔었을 때 평창이나 이 스키장 쪽에 차라리 체인 사업 말고 이런 거 하는 게 낫겠다. 누군가가 맡아주면 그러니까 청소도 맡아주고 네. 예약은 요새 워낙 그 예약 앱들이 많잖아요. 요새 지금 난리도 아니죠. 연예인들 네. 막 광고 나와서 뭐 하는 예약 앱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약 다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거리는 뭐냐면 이제 청소하는 건데 청소도 이게 좀 개수가 많으면 그냥 아예 네, 맡겨요. 맡기면 되죠. 세탁도 아예 맡겨요. 그랬더니 호텔식이네 완전.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그냥 다가구 주택 위에 살고 한 네다섯 개 월세 받는 거. 그럼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수익률이 높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매달 또박또박 월세는 받아.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팔 때 팔릴 수 있을까?
그걸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팔릴 수 있을까? 이거 보시면 어때요? 네. 지금 원래 그 과거에 펜션 부지가 한 30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좀 잘 되는 데들은 네. 지금 뭐 100만 원대가 올라갔어요. 토지 가격이? 왜냐면 토지가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지분으로 얘기하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보통 하나당 100평씩 네. 보면. 근데 부동산을 생각하는 약간 사고를 바꿔야 할 때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려주는데 급급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자식한테도 주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나도 편안하게 생활할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자식들도 한두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은 주고 내가 노후 생활을 80대, 100살 때까지 정말 또박또박 잘 나올 수 있는 부동산으로 바꿔야 돼요. 자녀들한테 다 줄 생각도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좋은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저희 조카 사이도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 저번에 한번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워요. 반려견이. 근데 강아지를 두고 가니까 놀러 가서도 잠이 안 오더래요. 얘네들은 뭐 하고 있을까? 우리만 놀러 왔구나.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장려 사업인 게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점 외로워하시다 보니까 강아지라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랑 동반자를 두고 나 혼자 간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펫펜션이 향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 사업이 되잖아요. 또 지금 다른 분은요. 그러면 네.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저는 두 개를 첨언을 할게요. 세 가지 네. 얘기를. 다른 일단, 분 첨언 말고요. 아, 여기 관련되는 얘기면서 네. 아이템 바꿔서 오늘 자기만의 뭘 얘기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필살기니까. 필살기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우리는 아이템 플러스 부동산을 엮여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해당 부동산이 올라갈 지역을 골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를 오늘 공개한다면 저는 아예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면 저는 안성 쪽을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삼성 쪽에서 관심 많이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얘기했듯이 삼성이 뜨는 곳에 따라가야 되는데 교수라서 역시 논리적이야. 논리적. 근데 이제 논리적이다 보면 길어. 근데 그 스타필드가 네. 이제 바로 안성에 삼성이 만들잖아요. 네. 그 플러스 또 부지 매입도 일부 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 따라 또 돈 따라가는 건데 네. 제2경부가 지금 현재 네. 거기에 이미 말뚝을 박혔어요. 현장 가보면. 그래서 제2경부가 구체화되고 있고 네. 그거 이제 그 세 번째는 풍선효과라고 전 국민 누구한테도 평택이 뜨는 건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평택의 수많은 보상금이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7조 이상의 보상금이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윗목, 네. 아랫목. 그렇죠. 네. 그중에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안성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그쪽 지역이 많이 매입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환승에도 가능하다 했죠. 황금성도 따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좋게 보는 반면 또 네.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네. 그러면 그 거기에다가 그 아이템만 얼마, 붙이면 됩니다. 얼마 갖고 그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이거 똘똘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뭐 저 2억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출을 적당히 활용을 하면 네. 좀 큰 규모를 하더라도 건물가에 낀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 대출 끼고 순현금이 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데 이제 땅 가격까지 오를 거라 예상하니까 그렇죠. 100평만 갖고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사실 거기 아까 얘기한 70평. 이제 아이템이 대신 좀 조심해야 될 건 특화돼야 돼서 네. 저는 아까 그거 하나 동의하는 게 펫펜션 저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일반 펜션이라서 제가 욕했을 거예요. 일반 펜션은 지금 사실 안 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되는 쪽만 돼요. 그렇죠. 양극화처럼.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또 최근의 경향이 젊은 연인들 쪽은 또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화를 시켜서 아예 펫펜션이 됐던 이런 식으로 연인 펜션이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펫펜션이든 그렇죠. 이런 특화를 식으로 시키고 네. 아니면 가족 펜션이나 땅이나 세미나. 이런 것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저는 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상승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재민 소장님. 아, 저만 남았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투자처 블루오션들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오늘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저는 홍익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 이제 뭐 투자 여력이 있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어떤 저소득층도 많고 이제 주거 문제가 이제 많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네.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아마 누구나 집 3.0인 것 같아요. 이제 협동 정확한 명칭은 이제 협동조합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 3.0인데 집값의 10%만 내고 8년 동안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저기 거주할 수 있고 8년 후에 최초 분양가로 저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안성에서 이제 분양되고 있는 누구나 집 3.0 여기도 또 안성이네. 주택은 네. 이제 분양가가 뭐 한 저기 평균 대표 평형으로 봤을 때 한 2억 2천 정도 되니까 2,2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부담하게 되면 아파트 10개에서 22평에서 32평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어떤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서울에서 이제 뭐 10개에서 다락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느니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 가서 가게 되면 한 2천만 원 주고서 2,200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 한 36만 원 정도의 이제 아파트 한 32평형에 네.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획기적인 지금 아이템이 나와서 네네. 최근에 이제 언론에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누구 의원, 송혁 의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도 이제 또 얘기한 거 들었고 그러면 이게 8년? 네. 8년 동안 산 다음에는 보통 이게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주다가 나중에 분양할 때는 시세를 반영하니까 시가를 반영하니까 네. 분양가가 확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네, 거라 이미 분양했을 때 가격의 네.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올려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주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2억 2천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네. 계약금 2,200만 원만 내면 그냥 월세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죠? 한 달에 그 한 36만 원 정도. 36만 네. 원. 근데 이게 이제 그 실거주하실 분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안 하실 분도 투자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나 집 3.0일 경우에는 자격 네. 제한이 없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네.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집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아, 여기 겁니다. 앞에 있는 분들도 이거는 관심을 네, 가지실 만해요. 네, 그런데다가 또 더불어 이 지역이 아무리 이렇게 싸고 좋은 뭐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뭐 땅값, 네.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성은 저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이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양 시장으로 봤을 때 무덤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분양은 잘 안 되는 곳인데요. 네. 임대 수요는 상당히 이제 높은 곳이고 네. 임대 수요가 높다 보니까는 지금 이 안성 같은 경우도 한 1,800세대 정도 되는데 충분히 1,800세대? 뭐 분양이 될 거라고. 시공사는 보고. 어디예요? 두산 위브에서 지금. 두산 위브. 지난번에 우리 방송하면서 여기 스태프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뭐가 해결이 되면 결혼을 할 거냐. 제일 먼저가 집이었잖아요. 네네. 주택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꼭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안성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은 건데 네. 이것이 이제 수도권에 좀 더 확대가 된다라면. 수도권에 될까요? 네. 수도권에 근데 이제 이게 왜 있어서. 되냐고 네. 본다라면 사업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부지를 만들어서 어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갖고서 이제 가는 그런 사업 방식도 있지만, 민간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사업지를 만들어서 OPF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누구나 집이 진짜 누구나 집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2,200만 원만 내고 월세를 사는 사람도 네. 살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안성에 있는 두산에서 지은 이 아파트는 네. 집을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분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그럼 경쟁자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네. 그 자체를 이제 이 그 회사에서는 이제 디지털 주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리를 이제 사고팔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임대료를 더욱더 절감시키기 위해서 카쉐어링이라든지 이제 협동조합식 슈퍼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프랜차이즈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거기에서 이용하는 어떤 OK 캐시백 적립하듯이 10%를 적립시켜서 10% 적립된 금액만큼은 임대료를 차감시켜가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단지 내에서 살면서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나오는 어떠한 이익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은 협동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이 다 배분된다. 이게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누구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런 혜택이 좋다 하더라도
교통의 편리성이나 네. 주변의 시설, 학교 이런 게 따라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평수가 20몇 평짜리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녀를 교육하는 곳도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나 학교, 뭐 대학 근처 대학교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있고 이 지구 자체가 걸어갈 수 있어요? 방송에서 모두 지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노골적으로 네.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면 네. 당황지구인데 당황지구 자체가 한 70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는 것 중에 이제 1800세대만 짓고요. 입주는 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3년 후니까 2020년 연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나 이런 건 다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2200만 원에 32평형 아파트를 8년 내내 살 수 있다. 네. 32평형도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형이 이제 얼마? 월세는? 그러니까 월세가 이제 36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로 규제되어 있는데 그게 주변에 인근의 원룸이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뭐 150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놓고 본다 그러면 도시서민들이 주거비 그렇지. 부담은 거의 안 들어가고 보증금이 네. 10%가 문제다. 네. 그러면 제일 최고가가 2억 2천이에요? 2억 6천이요. 32평형이? 예. 네. 형. 그러면 20몇 평, 25평형이 지금 2억 2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80제곱미터인데 이제 서비스 면적하고 다 따져서 한 32평. 거기는 정도 무슨 지구라 했지? 당점지구? 당황지구. 당황스럽네, 네. 진짜. 근데 저는 당황지구는 이제 거꾸로 이제 교통과. 투자 관심자 입장에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큰딸이 지금 22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금 나머지 금액들은 다 융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제 추가로 부담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상계 아니니까 지금. 그럼 증여세 문제도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임차를 하는 동안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2,200만 원 없지요. 네. 그러면 제가 자녀 이름으로 사줬어요. 네. 근데 우리 큰 애가 거기 들어와서 살지 않고 누구한테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는 네. 거는 그걸 이제 거예요?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에서.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네네. 음성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니까. 네. 전전세 개념이 된다고. 네, 나는 전대, 더 받고 싶어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뭐, 더 받고 싶다는 거는 36만 원은 내가 내야지 되는데 네. 나는 50만 원을 받고 싶어. 아, 그거는 이제 일단 8년 동안은 조합의 운영에 맡기고 그 8년 이후에 이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분양을 받은 금액 자체가 이제 최초의 8년 전에 8년이 아니라 이제 지금 분양 시기니까 한 10년. 3부로 가야 할 판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아니 이 누구나 집은 별도로 한번 저기 뭐 해서 우리가 별도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다 세미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세미나 또 네, 누구나 집 같은 경우는 세미나도 네, 한번 만들어 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해결 못한 부분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김배희 교수님 세미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금요일날 2시에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못했던 네. 우리 이제 그 애견 펜션 그다음에 우리 오길 교수님 잠깐 얘기했던 풀빌라 펜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네, 02-316-0000. 최고의 연금형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또박또박 연금형으로 부동산을 받다 보면 부러웠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금액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 우리가 토지가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다세대도 금액이 상승했듯이 똑같은 현상이 나중에는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믿음을 의심치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사례들, 세입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그 소지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OX 퀴즈 형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상가와 주택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연체 기간이 차이가 있죠.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개월수를 계산을 할 때요. 누적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3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4월이 있다고 할 때 1월 달 차임은 뭐 냈는데 2월 달 차임은 내지 않고 다시 3월 달에 내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내지 않고 그다음에 5월에 가서 다시 한번 내지 않고 누적해서 X자가 이제 3개가 내지 않은 달이 3개가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불법이다.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게 된 이 전차인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인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차인이 있겠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뭐 비슷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에 아주 일정 부분, 소부분을 전대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싫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생각보다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파손 또는 고장 났을 경우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흔히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부담을 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O, X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냐 혹은 전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 파손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애초부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권한도 따르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죠.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 건축물의 위험 혹은 뭐 멸실에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법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재개발의 대상이 됐다
라고 했을 경우는 뭐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 철거라든지 재건축의 시기와 기간을 먼저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만료 시까지 현재 임차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임대인은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극적인 의미로 뭐 내가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또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직접 만나 뵙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기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은 강남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부동산계의 스테디 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내가 실제 투자를 해보려면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 316-0000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의 대표적인 두 곳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두 곳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죠.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 실면적이 넓은 트름이죠. 13평입니다.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논현동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개요를 살펴볼까요? 9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13.96제곱미터, 7사용 면적 13평을 꽉 채우는 42.90제곱미터입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두 개의 방과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서 전망 좋은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건물 한 동 그리고 전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좀 특이한 점,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입지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노선, 9호선이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북단에는 7호선, 그리고 남단에는 강남의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을 관통하는 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죠. 이 분당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으로부터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시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지가 나타나고 있죠.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삼성동으로 바뀝니다. 논현동에 위치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 그로 인한 토지시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엑스,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사옥들, 그리고 청담동의 명품거리, 상권도 발달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관공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삼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여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이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1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또 여름이 일찍 끝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 시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자, 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논현동 주택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그러한 영향이 논현동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능력,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면서 과거의 2종일반주거지를 3종일반주거지로 대거 종상향시키는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논현동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좀 일찍이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무언가 사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뭐 삼성동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성동의 시세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19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이네요. 전용 면적이 48.89제곱미터, 한 뭐 15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넓지 않은 구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억 50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체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대지가 좀 큽니다. 거의 한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보시면은 토지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의 토지 한 평당 거래가가 6천만 원. 근데 사실은 6천만 원을 저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토지 시세 상승이 논현동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고 그리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삼성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확장되고 있는 논현동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매물의 그 지어진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동 그리고 두동으로 이루어진 그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지어놓은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그리고 방, 뭐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전세 투자 시 약 6,5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이고 전세 평균가액이 3억 3,100만 원. 내 돈 실투자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룸의 실면적이 13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동의 영향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천에 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말 뭐 몇 년 전만 해도 운 좋으면 강남 투룸 뭐 2천만 원에도 갭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1억을 갖고 있어도 강남 투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자본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강남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위치를 먼저 볼까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이죠. 양재역에서 도보 약 7, 8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19.34제곱미터, 거의 뭐 6평에 가깝죠. 실상 면적 역시 넓습니다. 12평을 확실히 넘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개의 방과 그리고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오늘 가장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층, 3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그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또 강남대로에 포진해 있는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대지 지분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그대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양재역 GTX 개통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들어선 이 대기업 사옥들, 빌딩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바로 내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양재역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이 양재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쪽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우성 레미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될 그 예정지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양재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죠.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GTX.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뭐 아파트 재건축까지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GTX C노선입니다.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지구단위계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업지의 개발, 앞서서 이 논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변에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거지까지 그 여파가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차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내 눈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례입니다.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후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도로는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상업시설들, 고층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땅의 가치가 이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서초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도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녹지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주변부가 개발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택지에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 방, 거실, 방의 3베이 구조이면서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길가 쪽으로 표시해드린 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이 잘 갖추어진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12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동 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필수 옵션 빠짐없이 다 제공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투자금 먼저 보시면 약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금액이죠. 이 자녀 증여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은 5천만 원. 매매 금액이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1,500만 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내외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3천에 120에서 1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이용하셨을 때 1억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 투룸에 1억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강남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시면은 전용면적 30.1제곱미터 2016년에 준공된 꽤 신축 다세대주택이죠. 2018년 2월, 올 2월에 4억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3억 6,500만 원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아까 두 곳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직접 만나 뵙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기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은 강남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부동산계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내가 실제 투자를 해보려면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 316-0000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